마침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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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여 그들에게 저하노니 너희는 세겜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갔으니까 한 사람이 너희를 가지기 어느 것이 너희에 대하냐. 또 나는 너희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몸을 말해 세겜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우리 신전에서 얻은 70개를 내어 그들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환호하고 공방과 사사를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아들을 낳고 자기 70명을 하나님께 속였으되 다만 여호와의 마음의 아들보다 가장 스스로 숨어숨으로 나옵니다. 세겜에 모든 사람과 말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신나무 당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마음으로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룹바알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런데 초액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한 말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다 죽이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를 다스림이 나으냐.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은 곧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스린 것이 나으냐고 한 여러 사람은 여룹바알의 70명의 아들들입니다. 자,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운 사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사람. 근데 그에게서 아들이 낳아졌다 라는 말씀.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어떤 사사들로 세워지고 선지자들로 세워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중보자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었죠. 이 세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우리의 기름 부음 왕을 상징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때 이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낳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첩이, 낳은 자를 첩이라는 것을 본처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것을 첩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본처와 그 외의 아내들에 대한 비유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본처에게서 낳은 자녀에게서 그 모든 기업이 이어내려져 가도록 했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또한 그 본처에서 낳은 자 중에서도 맏아들에게 기업이 물려져 내려갔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지정한 자가 바로 본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본처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 맏아들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로 오신 한 분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런데 아니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 저래도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연결해서 볼 때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는 그의 신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신부가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단어 때문에 혼돈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는 신랑이에요. 그러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 17장의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거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라는 이름,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고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지신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명칭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어져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것,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지면서 아들의 신분에서부터 종의 신분이 되어진 거죠. 그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가 다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으로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하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담이 됐다. 아담의 의미는 육체가 있으나 흙이라는 이 육체의 존재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첫 번째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는 독생하신 자다. 그래서 스스로 사시는 독생하는 자로서 아담으로 오신 건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로 오셨냐면 첫사람 아담이 아들인데 그가 범죄했으니까 그 아담의 범죄를 아담으로 오셔서 갚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범죄를 한 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죠. 그럼 우리가 전부 어디에 속했었어요? 첫사람 아담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첫사람 아담에서 거듭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에게 속한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을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서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아들은 여러 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아담도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을 말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시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중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으니 아들을 원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눈밖에 하게 되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맏아들이 되셨다는 의미는 첫 번째 열매, 첫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그와 함께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은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서 그 형상을 입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단 하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그 의로 사는 아들이 되어지지 않고 결단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질 때 그의 몸이요 그의 교회요 또한 그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또한 그 아내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예수이시면서 또한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면서 또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니 그가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함께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그들로 하나님의 아니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육체로 오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이 영광 만물의 주인이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 되어진 이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만 그게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통치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자로서 살 때에 그때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됐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얻고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어졌어.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아들을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드온이 아내를 삼고 그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첩이 낳은 아들이 다 죽였어요. 첩이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아내가 되어지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지금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 중에 어떤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나요? 가장 드러나는 건 이슬람교도. 자,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근데 그들이 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자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이 되도록 준 단 하나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니까. 그러니까 첩이 낳은 아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스마엘에게서부터 전파되어진 족속이에요. 이스마엘 어떤 자예요? 이스마엘 하가에서 낳은 자. 종이 낳은 자고 그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을 기업을 이을 자는 단 하나 이삭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첩이 낳은 아들도 기업을 이을 자는 아닌 거죠. 근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이 그 기드온이 낳은 아들을 다 죽이고 자신들이 자기가 그들 위해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을 누군가가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더 그 권세를 가졌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아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져서 아들을 다 죽인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그냥 사사기 9장에 기록됐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아멘. 그건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만 의식이 다르고 그 종교의식이 다를 뿐이고 교리가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아예 방송에 나와서 그거를 종용합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들인 우리가 아들이 아닌 자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는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같이 기업을 얻는다고 말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다라고 말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으면서
아들이 죽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 예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과 우리는 하나요. 같은 구원을 얻는 것 같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 기독교인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교회에서 죽은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예수를 빼앗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건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해서 그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말은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에서 죽어버린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지금 범람하고 있는 거짓 복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하나라도 취했을 때 예수님이 죽어진다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죽은 기드온의 70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아들로서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아들로서 늘 살아있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육의 사람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70년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요게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내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사단이 내 안에서 영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내가 왕. 여러분이 그냥 아 내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고 육체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지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 아들이 죽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속성은 바로 사단에게서 나온 거죠. 사단이 나로 하여금 창세기로 가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아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해.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그걸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벌써 미혹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 뭐 그래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미 나는 미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라 그랬으면 머리로 모셔야지. 아 우리는 육체니까 꼭 그렇게만 할 수 없잖아. 사랑이시니까 다 하셔. 주님 사랑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주님은 죄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렸다고 말하는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여전히 그 죄에게 자꾸 나를 줘서 종노릇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들이 되어지는 거. 이불로만 내가 아들이다 한다고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돼서 그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때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이 될 때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있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다라고 말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숨어요? 여기서 숨는다는 얘기는, 그가 어디로 숨었다 했어요? 바위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바위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단에 의해서 다른 바위에서 죽는다, 다른 말씀으로 죽는다. 그렇게 죽었지만 스스로 숨은 자, 성경에서 너희는 피하라, 숨으라. 어디로 숨으라 그래? 하나님의 산성에 숨으라. 하나님의 성산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바위, 우리 찬송 중에 바위로 피한다는 말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바위는 바위인데, 한 바위는 죽음을 받는 바위요, 다른 바위는 우리가 피할 바위라. 그리스도께 피한 자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은 이 세상에 뭔가 그럴싸한 그 세계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한 고륙이 아니냐, 우리가 한 아버지에게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냐 이러고 말하는 것이 종교 다원제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함께 평화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을 평화롭게 하자.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각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하자. 이 말씀이 너희가 평화롭다 할 때 내가 오리라. 평화롭다 함께 평화하자 하면서 서로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은 거, 이거 누가 하는 일을 카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걸 사단이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사단은 우리가 육체로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자. 똑같이 카피해요. 성경을 보면요, 다 두 가지씩 나와요. 물도 두 개요, 바위도 두 개요, 소금이요 두 개예요. 근데 나무도 두 종류야.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항상 성경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 숨어있는 말씀이 오늘도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서 너희는 요단과 같이 피해라는 거예요. 그 피할 곳은 단 한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 아비멜렉이 한 일을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은,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해서 그가 우리의 형제고 우리는 그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되니까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해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준 것과 성전에서 가로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은 30냥에 팔린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70은을 달아주었다는 건 마치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치 그가 왕인 것처럼 되어지도록 권세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줘서 그가 권세를 받는다고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땅을 다
다스리는데 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물질로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로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그렇다면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저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그들은 물질로서 영혼들을 산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검은 말이 나올 때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럼 보리와 밀은 뭐예요? 보리와 밀은 영혼이에요. 영혼. 제가 일곱 절기 할 때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가는 동안에 보리 추수이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초실절로부터 보리 추수 기간이 이루어지는데 오순절까지 그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밀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 번의 추수가 이루어져서 보리와 밀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바로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자와 나중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둬들여지는 영원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다시 말하면 그 양식을 위해서 자기 영혼들을 파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그 데나리온의 자기 영혼을 파는 그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로 말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한 추수꾼들에게 주시는 싹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그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는 아침부터 나가서 일한 사람이나 중간에 오후정에 나간 사람이나 또한 3시경에 나간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의 구원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냐.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의 피를 가진 자이냐 아니냐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 같지만 은혜는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진 피는 다만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한 데나리온을 파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육체의 양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이 먹을 것에 육체의 것에 다 연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 육체 양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육체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염려하면서 살다 보면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주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땅의 것을 주지 않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해. 나 이거 필요해. 근데 왜 주지 않느냐. 그걸 주면 네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지 않느냐. 그럼 언제 주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주십니다. 그렇게 제가 그랬죠. 높이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낮아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 아, 네. 이 땅에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아, 네. 죽어도 넘치게 하신다고 아, 네.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넘치게 하실 그분 앞에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시고 살고자 하느냐,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이면 내가 육체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세요.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당연히 주시고자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것을 받지 못함은 내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드온의 그 70 아들인데 이들이 왜 죽었어요? 전혀 무방비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에서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들의 존재는 가졌지만 무장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은 반드시 무장되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영들이 어떻게 호시탐탐 내 옆구리를 치고 들어올지,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게서 빼앗으려고 하는지 깨어져 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난 자만이 반우의 피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서 그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그 바알 신전에서 가진 은, 예수님은 그 은 30냥에 자기 몸을 팔았는데 그 은은 가지고 무엇을 하더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더라.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온 그 돈, 그 돈을 가지고 경박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자들 사서 그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을 따른 자들은 방탕하고 그리고 경박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이 누군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 같이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하냥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소멸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그존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이가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감당하게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원하래. 아멘. 자, 이 방탕하고 경막한 자들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 그리고 무지한 자,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진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감각이 없는 자, 문둥병자,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하고 십자가 공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배웠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방탕이라는 것을 뭐 허랑방탕하게 막 술 먹고 막 이런 거로 표현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내 안에 방황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세상의 어떤 일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평강과 주님 안에서 주어진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면 바로 그가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게서부터 이뤄졌냐,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더러운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한지 알고 방탕해요? 모르고 방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아비멜렉에게 속아서 그가 준 뭐를 받고 돈을 받고 어디서 나온 돈?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돈을 받고 그리고 내가 방탕하고 그 경박한 그러한 자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말씀은 진리예요.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바로 그 경박한 자들 이 아비멜렉을 따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주는 돈을 조금 조금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어떠한 달콤한 유혹으로 나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얼마만큼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아비멜렉 신전에서 나온 은70냥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준 은30냥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이 분별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왕이냐는 그러한 자들이 엘리멜렉을 따르고 엘리멜렉을 따른 자들이 그를 왕으로 삼아서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미혹되어져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아비멜렉을 따르고 그 돈으로 산 이런 경박한 자, 방탕하는 자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영의 눈이 떠지고 아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내가 죽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인 겁니다. 바위에 피한 무당과 같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을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요동하는 많은 난리와 소문과 이러한 모든 것에 흔들려서 두려워 떨어요. 전쟁이 있을 것 같은 소문 여러분 늘 듣고 계시죠? 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소문이 여러분을 두렵고 떨리게 한다면 잠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평강을 잊어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요동함이 없는 반석에 피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제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줄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예수 믿으면 환난이 절대로 나에게 임하지 않을 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갔고 다 끌려갔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데 문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 중에 그들을 남겨둔 자들. 와 이거는 참 희한하다. 종으로 끌려가는데 그것이 남겨둔 자라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서 마치 내가 종과 같이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육체상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누가 진정 하나님이냐를 보여주기 원하신다.
진정 나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 한 번 여호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끌려가도록 준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용해요. 또 우리 주위에 적그리스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만 남은 자가 되어서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증언하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 오직 그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긴 자들이 돌아오다라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바로 바위에 숨은 요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숨은 요단과 같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요단으로 말미암아서 엘리멜렉이 잘못된 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받기 때문에 내 욕심이 육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비멜렉이 주는 은을 먹건 받아 먹고 그리고 결국은 경박하고 방탕한 자들과 함께 왕이 아닌 자를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적신이 오고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만약에 환란이 왔다 할 때 그 환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환란 가운데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23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정말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을 이 바벨론과 같이 이 땅에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오직 보여줄 것은 예수님만을 주로 믿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왕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먹고 열심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육의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버리고 죄와 싸우는 피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의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바로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저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거,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랑 화친하자.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더라.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 때로는 외롭게 하시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도 하시고 내 옆에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하시고 나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린 것 같이 두느냐 하면 그 중에도 너는 나를 믿느냐. 그분만을 믿고 의심 없이 섬긴다면 하나님 반드시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멘. 다른 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받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죄짓고도 또 회개하게 하시고 죄짓고도 또 회개하게 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결국은 안에서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보이는 저 이스라엘. 그게 바로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아멘.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그분만 주로 믿는 아멘.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면 육체의 것을 덤으로 따라와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와 같은 축복을 내게 주셨느냐. 물질을 구하지 마시고 물질 구하다가 아비멜렉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